이 장소가 저한테는 퇴사를 했던 그 장소이기도 하고. 아, 그래서 어우 차가워. 지금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차가운데 잠깐만. 잠깐 올라갈게요. 혹시 이 장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으로 그 영상을 찍었던 곳이에요. 지금 생각하신 진짜 새해에도 다 화이팅 하세요. 아, 폭스와 노력한 백과 제가 모의도 하는 선물에서 정말 잘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. 아, 제가 지금 모의신 거예요.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습니다. 최은하 씨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상징적인 장소예요. 여기 올 때마다 변화하기 전과 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차점이라고 할까요? 이게 물이 비가 많이 안 오면 되게 흙탕물인데 비가 온 다음에 흙탕물이었다가 어느 정도 씻겨 내려가면 그때 정말 제일 깨끗한 그 물이 나오거든요. 계곡이라는 곳이 가끔은 여기 와서 이렇게 발을 담그면 또 느낌이 새로운데 차가운 계곡물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우, 오우, 진짜 차가워요. 진짜 차가워. 너무 발이 차가운데요. 이게 영화의 느낌이에요. 이 계곡물은 언제나. 아, 그래서 어우 차가워. 지금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차가운데 잠깐만. 제가 올라갈게요. 그 전에 이제 남의 일을 하던 사람, 직장인, 잘 나가던 직장인을 꿈꾸던 사람에서 내 시간과 어떤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내가 결정해서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살고 있거든요. 그 변화의 상징적인 지점, 변화의 전과 후가 나뉘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예요.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한 번쯤은 꼭 자유와 독립을 가져다 주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 변화는 무엇이어야 할까요? 그 전과 후를 만약에 나눈다면 무엇을 해야 전과 후가 아닐까요? 뭐 조언을 해드리려고 찍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생각을 하게 저한테는 제 나름 이제 명언 중에 명언, 퇴사가 준비다예요. 준비해서 퇴사하는 게 아니라 퇴사 자체가 뭔가 독립적이고 새로운 것을 하게 되는 준비의 시발점이다. 그러므로 퇴사가 진정한 준비다. 이 장소가 저한테는 퇴사를 했던 그 장소이기도 하고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라는 이름, 나라는 퍼스널 브랜드로 마작가라는 사람으로 살게 된 것. 그 변화의 지점이 여기예요. 여러분의 변화의 지점은 과연 어디신지 또 아직 없다면,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지금과 앞으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했을 때 그 중간에 교차점은 어디일지, 어떤 사건일지,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기 위해선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신다면 제 영상으로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. 자연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연 안에서는 저밖에 없거든요. 오롯이 나라는 존재를 좀 제3자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조금 더 평소에 하지 못했던 대견한 생각들도 자연에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철학자로 만든다고나 할까? 처음에는 그러려고 찍은 게 아닌데 여기 그냥 이렇게 여기에 오니까 그런 생각이 났어요. 그래서 일단은 카메라를 켜면 할 말이 생기는 것 같아요. 퇴사를 하면 자기의 길이 보이고요. 뭐든지 먼저 시작을 하면 콘텐츠는 채워져요. 그러므로 언제나 시도하고 그러면서 배우고 그런 과정에서 자기의 인생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선 생기지 않으니까 여러분만의 변화의 전후를 딱 집어낼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 여러분도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시고 없으시다면 무엇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